오늘 우유 좀 약 먹여야 돼. 무슨 약? 배충약 매달 먹이거든. 하도 풀어놓고 돌아다니까 숲속에 돌아다녀서 그런지 진드기도 자꾸 하고 진드기 약도 발라줄 때 됐고. 시간 나나? 시간이 남다 못해 철철 흘러넘치는 바로 나. 짠! 배충약 진드기야. 너무나 해맑은 우리 어머니에게 한마디 살포시 전한다. 어쩌라고? 얘 괜찮드나? 야, 괜찮지 않겠지. 내가 개가 아닌데 내가 먹을 받나 뭐 받나. 이건 개 안나. 아, 내가 개가 아닌데 왜 안 오?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묻냐고. 내가 어떻게 알아? 한 번만 더 물었다간 머리통이 뽑힐 듯하다. 그 성질이 참 사납다. 이 새끼 오늘은 참었겠지. 참었기만 해봐라 이 새끼. 우야. 더럽게 사나운 우리 어머니는 우유에게 약을 먹이러 다가오시고 이거 처먹어 이 새끼야. 더러운 성깔에 걸맞게 입도 더럽게 거치시다. 이거 뭐 뱉어내는 거 봐. 이거 또 먹어. 아이 왜 다 빼는 이 다 피어나게 뱉어내네 이 새끼들이. 아이고 그만 참. 둘러 키 왜 둘러 약 먹으라니까. 안 돼. 약은 희한하게 뱉어내더라고. 다들 야 말고 다른 애도 그래. 내리도 또 띵빵 하그러. 이것도 요래 썩여서 주면 다 먹는데. 도대체 오늘은 무슨 컨셉이야? 다 먹었지 다 먹었지 다 먹었지리야. 너 멍청한 놈아. 우리 고놈들이 자꾸 댓글에 어머니 칭찬을 과하게 하더니 아이고 이놈아. 봤냐? 이게 그 결과물이다. 봤지? 이 새끼 이띠 망하다 이게. 고놈들 망할 놈들. 니나 먹어야지 뭐. 그리고 남은 계란은 역시나 돼지 식기 후추목. 먹기도 그리고 이어서 바로 진드기 약 바르기. 눌러야 되지. 엄마가 바를 줄 아는 거 맞아? 몰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. 야 우유 아 이거 그거를 몸통 등허리까지 전체를 밟은 건데. 아 대가리만 다 그래 밟으면 어떡해. 여태까지 헛바르고 있었네. 우유야 괜찮지? 아무튼 나의 훈수 폭격에 기분이 상하신 어머니. 야구 괜찮네. 이 새끼 웃기는 새끼야. 이보다도 못한 새끼야. 내 같은 새끼야. 아유 짜증나 못 살겠어. 우유 니는 내 마음 알지? 빨리 꺼! 니 너무 새끼하고 찍기 싫어! 누가 보면 내가 항상 찍자는 줄 알겠네. 나도 싫거든. 다음 컨텐츠는 새로운 나의 어머니 찾기로 간다. 이제?